오늘 여기서 친구란 단어를 쓰더라고. 그러면 제자보다 가까운 것이 친구, 답다 친구. 여기서 친구란 내 명한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죽기까지 하면 내 친구란 썼는데 아브라함은 뭐라 했어? 내 벗이라. 와, 아브라함한테는 벗이라 했더라고. 친구래. 여러분요, 아 인간이 뭐가 안 돼?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이 우리한테 친구라고까지 친구? 뭐 찬송에 예수님 우리 친구 근데 나는 그거 잘못이라고 봐요. 대통령이 화면에 나와서 동창이 초등학교 동창이 너 우리 친구야? 말도 안 되는 소리. 초등학교 때는 친구라고 할 수 있겠지. 근데 청와대 대통령인데 대통령이 나한테 친구라고 하면 친구가 되는 거야. 내가 대통령한테 친구라고 하면 안 되는 거야. 친구, 대통령이 초등학교 동창이지만 청와대 오라고. 내 친구라고 하면 막 좋아하고. 진짜 그러면 친구죠. 근데 자기가 대통령한테 만나보도 모든 사람이 TV 나온 게 저 내 친구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 뭐 친구야? 엄격히 생각 우리가 예수님 친구라고 가까운 단어를 쓰지만 예수님이 나한테 친구라 해야 되거든요. 이해가 돼?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친구란 말 들으면 최고급일 것 같아. 이제. 왜냐하면 친구는 속 얘기 다 하잖아요. 다 말하잖아요. 내 벗이라고. 아브라함 내 벗이다. 얼마나 하나만 시원하게 했거든요. 독자 이사까지 받쳐보니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고맙다 고맙다 네가 독자 이사가 받쳐 내가 독자 예수를 나한테 주리라. 이게 창세기 22장 얘기예요. 엄청난 사건이에요 그게. 그래서 구원의 길이 쫙 열렸어. 믿음으로 구원하는 게. 그래서 네가 대적의 물을 얻으리라. 네가 사단의 권세를 대적의 원 깨뜨리라 하고 아브라함한테 짱. 그게 아브라함, 이 땅에 태어난 사람 중에서 아브라함이 제일 큰 사람이에요. 아브라함. 모세, 뭐, 엘리, 아브라함 못 따라가요. 못 따라갈 수가 없어. 아브라함 믿음은 최고. 아브라함은 그렇게 믿음이 좋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 때문에 우리가, 율법이 아니고 믿음으로 구하는 길이 열려서 얼마나 감사해. 정말로. 예. 그래서 아브라함 자손, 뭐, 그러니까 아브라함 벗이라는 말 들을만 하죠. 그렇게 하나님 최고 점수를 받았으니까 아브라함은 그 믿음. 그래서 어쨌든 지금 여기서 근데 그게 어떤 얘기냐. 기도응답이 다 돼버려. 자 15절 봐. 15절 여기서 16절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 맺게 하고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함이라. 다 응답돼. 이게 오늘 17절도 기도응답 16절도 기도응답 다 쭉 연결되잖아요. 자 기도를 많이 한 것도 중요하지만 급수가 있어요. 여기서 이 친구란 말을 들을 정도 됐다? 이게 최고가 돼, 친구. 아니, 어떻게 예수님 친구가 돼, 우리가. 신부. 최고요. 신부나 친구가 같을 것 같아, 신부. 신부급 있어요. 신부. 최고 지성도 신부급. 신부도 또 네 단계 있다 했잖아, 지난번 네 개, 단계가. 왕권 신부, 왕후 신부, 비빈 신부 다 있어. 급수가. 이게 신부 중에서도 왕권 신부는 최고 모든 우주를 막 향성을 다스린다고 나와. 그 뭣도 모르겠어. 어쨌든 간에 상상이 안 되더라. 그 왕권 신부까지 가면 최고죠. 어쨌든 간에 이 친구. 여러분, 그러니까 중요한 것이 다시 말하면 여기 들어가서 신부도 되고 제자도 되고 친구도 되고 더 그러죠. 급수가 되죠. 문제는 더 가까워야 되거든요. 친밀해야 되거든요.
인정받아야 되거든요. 급수가 있어야 돼. 그래서 기도 많은 것도 주지만 친구가 얘기를 하면 예수님이 알았다. 그러면 마음의 묵상도 응답돼요. 묵상, 생각, 마음만 먹어도 응답해버려. 그냥 하나님 너무 좋아갖고 막 우리 지금 어쩔 줄 몰라 막 춤을 추면서 막 어디 깨어나주고 막 상상이 안 돼요. 급수가 어느 급수 들어간 게 좋겠어요. 일단 친구가 근데 내 명한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그러면 명한 대로 행하면 말씀대로 살면 그거 중 근데 여기서 말이 쉽지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누구나 할 수 있을까? 누구나 못해. 급수가 달라.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는 그대로 살았어요. 순교까지 했어요. 열두 제자는 순교했잖아요. 그러면 최고. 근데 나 이런 생각 돼. 아, 예수님도 애로우신가 보네. 친구가 그렇게 오는가? 친구? 목회자께도 동지가 있어요. 그리고 진짜 친구가 있어요. 속 얘기 다 해. 비밀 지켜주고. 그 같이 끝까지 갈 사람인가 봐야 돼. 근데 조금 머리 굴리고 이 잔머리 쓴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자기 같이 가다가 손에 딱 빠져나가고 자기 살 길 딱 찾아보라. 그 친구 아니에요. 친구는 내가 부도나가고 달방상으로 아무것도 없는데 찾아가고 다 대주고 그러면서 전혀 마음이 안 변해. 그 친구예요. 그 어려울 때 왜 나를 진짜 친구인가. 교회? 그 환란 어려움 시험 들 때 보마라. 끝까지 남아서 끝까지 지킨 사람이 진짜다. 접어지 마세요.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뜻이 된다면 제가 물론 저를 따를 수는 없어요. 저도 죄인이기 때문에 실망될 수 있어요. 그러나 본질 중심이 흐트러지지 않으면 실수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같이 끝까지 붙잡아줘야죠. 그러면 이제 동지가 되는 거고 일꾼이 되는 거죠. 같이 가야 되거든 친구. 주님도 친구가 필요하시구나. 외로우시구나. 자, 저녁 내 밤새 하나님 울며 기도 아버지 우리 예수님 마음 아프시죠. 이 나라가 이러니 어떡해요. 네가 내 속 알아준다 나도 운다 어떡했구나. 하나님 좀 살려주세요. 용서해주세요. 막 필요 막 하나님 마음 들을 수 있잖아요. 좀 살려주세요. 막 애기같이 막 그 껴안고 주님 용서해 막 울어. 고맙다. 내가 네 기도 듣고 이 나라 살려줄게. 그러면 이제 최고급이죠. 하나님 마음에 꼭 합해가고 그래. 하나 할 수 있잖아요. 좀 봐주세요. 이 나라 타라. 봐주세요. 좀 봐주세요. 어떻게 해요? 그거 더블씩 그것들이. 근데 좀 봐주세요. 어떻게 다 때리면 쓰겠어요. 그러면 의인 10명 때문에 이제 소돔과 가서 살려주고 아브라함 때문에 이제 롯을 살려주고 이제 급수가 있더라고. 급수가. 이게 기도 급수가 성에 막 밤새 프랑스 같은 사람 밤새 울면서 기도만 살려. 그럼 봐줘요. 근데 그래, 알았다. 이제, 모세 같은 사람이 그냥 금송아만 다 죽여버렸다가, 아이고, 하나님, 이 백성, 아브라함, 이삭, 야곱 약속했잖아요. 아니, 필요 없다. 너고 다시 세워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약속했는데, 이 목이 고든 백성, 폐가한 백성이다. 난 도저히 못 참겠다. 하나님, 좀 풀어주세요. 그러지. 용서 안 하시려고? 그러면 주의 기름, 생명체 내 이름 지워줘. 나 지옥 갈게. 막 그래. 근데 여기서 나 가만히 생각해봤어요. 야 모세 대단하다. 근당에서 하나님 지옥 보내겠어? 중심이 무엇인데 그러면 거기까지 잔머리 굴러갖고 이렇게 기도하면 나야 지옥 보내지 않겠지. 하나님 선하신 분인데 그러면 좋아하게 그렇게 머리에서 굴려서 기도한 것인가? 진짜 나 지옥 보내세요. 정 안 가요. 파티. 그러면 하나님이 부르자. 그 중심 진짜거든. 아브라함 정말 나 지옥 보내주라. 나 하나 불속에 들어가고 있는 이거 살려달라고 막. 그뭐 하나님 마음 풀어줘. 그래 고맙다. 그리고 이제 용서해 주시. 근데 나는 인격이 하나님이 마음이 그러시구나. 하나님 매를 때리려다가도 인위에서 다 멸절시키려다가도 요나 회개로 또 봐주기도 그렇게 하시더라고 지금까지. 그러니까
어떤 마음을, 그런 마음, 하나님 마음 알면, 네, 그러면 하나님 고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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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다. 그리고 이제 풀어줘. 이 기도의 능력이 무궁무진한 거예요. 저는 그런 교회가 되고 싶어요. 내 마음은 점수 따가지고 주님 살려달라고 살려달라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꼭 사랑 같죠. 나는 확실히 믿어요. 세 번 금식 그때 1,000명 전국에서 와서 코로나 시대 아니었기 때문에 전국에서 1,000명이 온다 쉽잖아요. 우리 성도는 100명 200명 참석했어. 진짜 다 알아 다 봤어. 그것도 고맙지. 나는 그 장소만 내고 그래 그렇게 뭐다 몰려와갖고 하나님이 하신 거지. 제가 한 건 없어요. 근데 그래도 그걸로 금식 1,000명씩 하니까 뭐 전국에서 와갖고 막 그러니까 그것도 세 번이나 하니까 알았다 알았다 그래갖고 이제 저 무슨 용 저것들 잡아 죽여본다 그러고 다 때려 죽였잖아요. 대가리는 다 깨졌어 저것들이 다. 할렐루야. 이겼어. 우리는 이겼어. 절대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그리고 나는 그 믿고 사니까 평안해. 봐라 끝까지 기도한다 이긴다. 그 이 믿음 싸우고 있는 거예요. 아멘이죠. 이 나라 살려야지.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저나 봐 이제 끝까지 볼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구나. 그러니까 친구가 돼야지 벗이 돼야지 내 마음을 속을 시원케 하고 내가 너 보면 마음이 풀어진다. 여러분 마음 만나서 마음 풀어진 사람 있어요? 나 스트레스 받아 힘든데 다 뭐 고마워 그러면 풀어져요. 사랑받으면 풀어져. 하나님도 마음 좀 풀어야 되거든. 하나님도 얼마나 속상하거든요. 예정론은 뭐 딱 정해놓고 뭐 아니에요. 하나님 마음이 있어요. 풀어졌다 하지도 하셔요. 이 성경은 구원을 겹당한 책이지 이걸로 하나님 다 얘기 안 합니다. 잘 아시라고. 하나님의 속성은 어떤 분이란 거지 다 얘기 안 했어요. 알아야 돼. 그거 알고 주님 아시죠? 주님 아시죠? 그래서 몸부림치면서 무릎 꿇으면서 애통하면서 하나님 원하 뜻이 뭐예요? 뭐예요? 알았다. 그러면 그렇게 하고 뭐죠? 목숨 오직 올인은 그것밖에 다른 길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다른 사람 볼 때 미쳤죠. 아브라함 독자 이삭을 칼로 치면 미쳤죠. 미쳐야지. 바울이 미쳐서 알면 것이요 정신이 언제 내려온 것이 그리스도는 나를 강권한다. 누가 감당 안 돼 그런 사람. 뭐 옆에 사람 전혀 모릅니다. 그 마음을 어떻게 알겠어? 모르죠. 그대 고맙다. 내가 너 때문에 이 나라 살려진다. 너 때문에. 그런 자가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도 우시나니까 예수님 우셔요. 아니 전능하신 왜 우십니까? 마귀 다 밟아 죽여버리지. 안 된대. 왜 안 돼요? 나는 진리 말씀을 초월하지 않는데 이 안에 들어가. 그래서 여기서 벗어나면 어쩔 수 없이 지옥 보냅니다. 우리들. 예수님이 울면서 지옥 보내요. 왜? 공의 하나님 때문에. 그거 알아야 돼요. 그거 알아야 돼.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떻게 될까? 한 번 사는 인생 주님한테 기쁘게 해볼까? 그리고 저는 막 뛰어. 근데 그래서 잘하는지 모르는지 모르고서. 근데 넘어지고 실수할 수 있겠죠? 그거 봐줘. 내 마음 중심은 이것이었습니다. 알았다 알았다. 네 마음 중심 본다. 중심만 정말 올인하냐? 기도하냐? 사랑하냐? 주님 같이 울고 같이. 주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그게 성경 위대한 인물이 다 다니엘이 나오고 아브라함이 나오고 다윗이 나오는 거죠. 엘리야가 나온 거죠. 하나님 모세 아니면 하나님도 어찌할 수 없어. 모세가 40년 키워갖고 모세 아니고 모세 없이 그냥 해버려 안 된대요. 영적 원리가 있어. 왜냐하면 이 마귀와 싸움이기 때문에 마귀한테 그만큼 내줘야. 그래서 속죄는 것은 십자가 예수님이 피 다 흘리시고 다 이뤘다 그 말은 테텔레스타이 그 말은 내가 값을 치렀다. 마귀한테 내 피 주고 값을 치렀어. 내놔 이제. 그리고 뺏어서 우리를 구원시킨 거예요. 이 원리가 있어요. 영적 원리가. 아들 내놓고 피 주고 사버렸어. 구속 테텔레스타이 다 이뤘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하나님도 공연하기 때문에 대가를 주고 샀더라고. 네가 네 몸 대가 내놔. 기도 헌신해. 오늘 십자가는 다른 게 아니에요. 네 몸뚱아리를 내놔. 죽어.
자, 내 명하대로 하면 내 친구다. 그러면 내 몸뚱아 내놓고 엘리야처럼 가서 죽어. 죽으러 가. 불안 때리면 죽어야 돼. 그래도 가. 가야 돼. 목숨 내놓고 가야 돼. 엘리야가. 다시 물매 들어가고 골리앗 가야 돼. 모세가 지팡이 들고 바로한테 가야 돼. 잘못은 죽여볼 수 있거든요. 죽으라! 나 죽으러 왔다. 죽으러 온 그거 되는 성립, 또 불이, 이게 이 십자가라는 건 십자가 있어야 불이오되 내 몸뚱아리 내놔. 시간 내리고, 내리고, 물질 내놓고, 인생 내놔. 내놔. 그래서, 내, 그게 미라, 그게 미라. 딱 죽어버려. 그래서 죽어버려. 그러면 거기에 불이 와. 그게 영적 원리예요. 내 명안 들어가면 내 친구다. 고맙다. 그래. 네가 그렇게 해서 네 나라 살렸다. 이게 영적 원리가 이렇게 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구나. 영적 원리를 깨달으세요. 절대로 말씀 밖에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영적 신분이 어떤 신분인가? 여기 올라가라. 지성소, 임재, 만남, 여기서 울고 기도하고 음성 다 들어. 그 여기서는 성령, 여기 신부가 됩니다. 주님 동행하고 감동이 오고, 그 감동이 오면 주님이 뜻이, 그러면 그대로 순종 오면 그때 일어나요. 근데 그게 90을 100이 되어야 성령이 일어나. 대부분 90 올라가다 말아버려. 물 끓다 안 끓여버려. 100% 죽어라. 죽으랑 말랑 안 돼. 죽어버려 그냥. 죽어버려 그냥. 순종해. 아멘. 아멘. 그게 복이에요. 그때는 성령 임재 능력 축복이 다 와요. 불이 떨어져 버려요. 사단의 곳에 밖에 때려서 이 마귀 싸움 때 어쩔 수 없어. 주님도 봐줄 수가 없어. 어쩔 수 없어. 원칙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말씀 생명되셔가고 정말 여러분들이 하, 내가 주님 옆에 어떤 뭐라가 나를 제자보다 더 넌 내 친구다. 내 신부다. 그런 복된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